학생 한명 조회하기. 먼저 학생 한 명을 조회하는 SQL이에요. 여기 이거 두 줄은 이미 우리가 자주 살펴본 그 프론트 테이블과 디파트먼트 테이블 조인해가지고 조회해오는 거고, 여기서 이 S점, S가 지금 학생의 이 S죠? Student S. Student의 아이디가 5인 학생. 이게 프라이머리 키니까, 프라이머리 키니까 학생 한 명만 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Student 매퍼에 학생 한 명을 조회하는 이 SQL을 추가합시다. 근데 지금 find by name하고 find by id 이두 메소드 구현을 살펴보면 SQL 이 조회 그 페어 구문만 다르죠. 여기는 이름으로 조회하는 거고 여기는 id로 조회하는 거고 여기 return type. 리턴 타입이 이건 스튜던트 객체의 목록이고 여기는 그냥 스튜던트 객체의 한계죠. 리턴 타입을 이렇게 목록 타입으로 적어줘도 되고 객체 하나 타입으로 적어줘도 되고 이건 개발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회 결과가 레코드가 여럿이라고 예상된다면 리턴 타입을 이렇게 목록 타입으로 해야 되겠고, 조회 결과가 레코드 한 개다 라고 할 때는 객체 타입이어야 되겠지. 이렇게 개발자가 그냥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리턴 타입을 둘 중에 하나 목록인지 아니면 객체 한 개인지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이 경우에 목록 타입으로 선호했을 경우는 에러가 안 나. 조회 결과 레코드 수가 없다. 그러면 비어 있는 목록. 목록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목록 객체가 리턴이 되고, 조회 결과가 한 개다. 그럼 하나만 들어있는 목록. 조회 결과가 여럿이다. 그럼 여러 개 들어있는 목록. 그래서, 리턴 타입이 이렇게 목록일 때는 에러가 안 나는데, 리턴 타입이 객체다라고 할 때는 0개일 때는 에러가 안 나요. 이때는 널이 리턴 돼요. 널. 그리고 한 개일 때는 당연히 그한 개가 리턴이 되고, 근데 조회 결과가 여럿이다. 이때 에러가 나요. 리턴 타입을 객체 타입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조회 결과 레코드 수가 여러 개다. 그러면 에러가 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리스트. 이게 뭐냐면 자바에서 자바.util 패키지에 리스트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이 인터페이스의 자식 클래스들은 유명한 게 java.util.arrayList죠. 또 그다음으로 유명한 게 java.util.linkedList. 이게 자식 클래스예요. 이건 인터페이스고. 자, 그러면 이렇게 리턴 타입이 리스트 스튜던트다. 그러면 스튜던트 객체가 들어있는 리스트 객체가 리턴된다라는 건데 사실 리스트는 인터페이스니까
리스트 타입의 객체가 있을 수는 없고, 그거에 자식 클래스 객체가 리턴 되겠죠. 이거 아니면 요거가 리턴 될 텐데, 아마도 이거겠지. 이걸 훨씬 많이 사용하니까. 그래서 수선트가 들어있는 어레이 리스트 객체가 리턴이 돼요. 실제 객체는 아마도 이거일 텐데, 어레이 리스트 이거일 텐데, 그런데 변수의 타입을 선언할 때 실제 객체의 타입은 이거일 거야. 스턴트가 들어있는 어레이 리스트. 이렇게 변수의 타입을 선언하는 것보다 이렇게 부모 타입으로 선언해 주는 게, 이 부모 타입으로 실제 객체는 이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 객체일 텐데, 이렇게 그 ArrayList 클래스 객체라고 해서 ArrayList 타입으로 선언하는 것보다 부모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해 주는 게더 바람직해요. 왜 바람직하냐면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부모 타입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사람, 이게 부모 타입이고 이거의 자식 타입이 뭐 남자, 뭐 여자, 뭐 어린이 이런 게 자식 타입이죠. 그러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예를 들자면 이건 반드시 어린이만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용이다 라고 특별히 제한을 할게 아니라면, 그냥 그 어떤 사람이 들어있는 목록이다 이렇게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선언해 주는 게 자유도가 높지. 근데 이걸 굳이 별 이유도 없는데 어린이라고 이렇게 선언한 건, 이건 어린이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만 꼭 들어있어야 되냐, 뭐 어른은 못 들어가냐, 그런 구체적인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이렇게 선언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선언해야죠. 그래야 자유도가 높지. 자유도가 높다는 건, 뭐 어른도 들어가고, 남자, 여자, 어른, 뭐, 할머니, 할아버지 다 들어갈 수 있고. 마찬가지야. 변수를 선언할 때, 이게 그냥 링크리스트, 이렇게 선언하면 링크리스트일 수도 있고 어레이리스트일 수도 있고 자유도가 있는데, 그 자유도를 포기하고 여기다 어레이리스트라고 꼭 구체적으로 적었으면, 자, 꼭 어레이리스트여야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링크리스트는 안 되느냐, 자유도를 포기한 거야.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수의 타입을, 뭐 리턴 타입, 변수의 타입, 파라미터의 타입을 선언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건 어린이다, 여자다, 남자다 이렇게 선언하지 말고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 타입이라고, 소스 코드에 리스트 타입이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되돌아와서 MyBatis 조회 메소드의 리턴 타입. 객체 하나 타입으로 선언해도 좋고, 목록 타입으로 선언해도 좋고. 선택이다라는 거죠, 그냥. 컨트롤 로그형, 쿼리 스트링과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렇게 URL이 이럴 경우에는 URL 뒷부분에 쿼리 스트링이 없죠. 근데 URL이 이렇게 생겼을 때는 이 물음표 뒤에 이게 쿼리 스트링이죠. URL에서 이 부분은, 이 물음표 뒷부분을 URL에서는 쿼리 스트링이라고 부르고, URL에서는. 그런데 그 URL이 이제 서버에 도착을 하면 서버에서는 이 부분을, 이게 이제 서버 입장에서는 뭔가 웹 브라우저에서 전달된 데이터야. 데이터인데 데이터의 이름은 ID고 값은 5. 서버 입장에서는 이걸 리퀘스트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서버에 도착했을 때, 서버에서. 쿼리 스트링으로 전달된 데이터를 서버에서, 그러니까 쿼리 스트링뿐만이 아니라 서버에서, 서버 입장에서 웹 브라우저로부터 전달된 데이터를 서버에서는 그냥 리퀘스트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그럼 웹 브라우저에서 전달되는 데이터는 URL의 쿼리 스트링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또 뭐가 있죠? URL의 쿼리 스트링 말고 입력 폼에 입력된 값, 입력 폼에 입력된 값,
그리고 URL의 쿼리 스트링, 이게 웹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전달된 데이터인데, 서버는 그걸 구별을 안 해, 서버는. 그냥 서버 입장에서는 웹 브라우저에서 전달된 데이터다. 그래서 리퀘스트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리퀘스트, 이 리퀘스트가 HTTP 리퀘스트를 말하지. HTTP 리퀘스트에 담겨져서 전달된 파라미터 데이터다. 서버는 이렇게 불러요.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터는 그 이름이 같은, 리퀘스트 파라미터하고 이름이 같은 액션 메소드의 파라미터 변수에 자동으로 채워져서 액션 메소드에 전달이 되죠. 이렇게 URL에 이 스튜던트 디테일 URL의 뒷부분에 쿼리 스트링 ID는 5 이런 쿼리 스트링이 있다라고 하면 서버 입장에서는 이걸 받을 때는 리퀘스트 파라미터라고 이 데이터를 이름을 부르는데 그걸 받으려면은 이름이 아까 쿼리 스트링의 이름이 ID였으니까 이름이 똑같은 이 변수가 액션 메소드의 파라미터 변수로 있으면 돼요. 그럼 여기로 전달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인티저라고 하면 이걸 인트 타입으로 선언할 수도 있고, ID니까 인트죠. 근데 인트 타입으로 선언할 수도 있고, 인티저 타입으로 선언할 수도 있고, 이것도 선택인데, 둘다 인트, 정수란 얘기예요, 둘 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요거하고 뭐가 다르냐, 차이가 뭐냐. 얘는 기본 자료형 인트는 당연히 널 대입 불가죠. 널 대입할 수가 없고, 이건 참조형이니까 참조 변수죠. 인티저는 클래스고, 이 클래스의 객체를 참조하는 참조 변수야, 얘는. 그래서 널 대입 가능해요. 객체를 참조하는 변수니까. 인티저도 객체예요, 지금. 이건 기본 자료형이 아니고. 자, 그래서 널을 대입할 수 있으려면은 이 인티저 클래스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하고, 널 대입할 필요 없다. 널 불가능하다. 그러면 기본 자료형 인트가 좋고, 둘 중에 하나. 자, 널 여부로 선택을 하면 돼. 그러면 리퀘스트 파라미터는 언제, 여기에 언제 널이 대입될 수 있냐면, 리퀘스트 파라미터에 이름이 ID라는 데이터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URL을 요청했으면, 리퀘스트 파라미터에 ID는 5, 이게 들어있죠. 근데 이렇게 요청했으면, 리퀘스트 파라미터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 경우는, ID라는 이름에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없으니까, 그 경우는 없다는 뜻으로 여기에 null을 대입해야 돼요. null을 대입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선언해 놓으면, 널 대입 못하니까 널 불가능한 변수인데 너를 대입해야 되는 상황이다라서 에러가 나요. 그래서 리퀘스트 파라미터에 ID 값이 없을 수도 있다면 널이 대입 가능하게 이렇게 선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파라미터에 반드시 ID가 있어야지 없으면 에러나는 게 맞다. 그때는 이렇게 선언하면 됩니다. 그래서 ID가 널일 때는, ID 값이 널일 때는 그냥 5, 기본 값, 볼트 값 5를 대입해 주고, 자, 그리고 나서 그 ID로 학생을 한 명을 조회해서 모델 애트리뷰트에 add 해 주고, 모델 애트리뷰트. 그다음에 이건 리턴 값, 이건 뷰의 이름이죠? 스튜던트 디테일이라는 뷰의 이름을 리턴. 자, 그러면 이 이름의 뷰가 실행이 되겠죠? 스튜던트 디테일이라는 뷰. 여기서 모델 애트리뷰트에 스튜던트라는 이름의 모델 애트리뷰트가 있으니까 그 값을 출력해야지. 스튜던트라는 이름의 모델 애트리뷰트. 스튜던트.id, 스튜던트.student.no, 스튜던트.name 등등등등 출력을 합니다. 실행하면 이렇게 아이디 값 5로 해서 실행하면 이렇게
아이디가 5인 학생이 줘야 돼서 이렇게 출력이 되고, 아이디를 여기 URL의 아이디를 3으로 이렇게 요청하면은 역시 당연히 아이디가 3인 학생이 줘야 돼서 이렇게 출력이 되고. 과제가 아니고, 자, 실습, 이런 실습합시다. 근데 지난 시간에 북3를 내가 그 파일을 줬는데, 북3 구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쉬운 북2. 북2로 실습합시다. 북투 DB 구조가 훨씬 간단해요. 북 테이블이 서센트 테이블과 같은 구조이고, 카테고리 아이디가 외래키이고, 카테고리가 바로 그 북이 소속된 카테고리,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북투 프로젝트 만들어서 자, 이렇게 책 목록 조회하는 페이지, 그다음에 책한권 조회하는 페이지, 북 디테일, 북 리스트, 북 디테일 이렇게 구현을 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학생 목록 조회도 구현했고, 학생 한명 조회도 구현했죠. 자, 그럼 목록 페이지에서 학생 한명 조회 페이지로 넘어가는, 마치 게시판 목록에서 게시글로 넘어가듯이 그 넘어가는 그 기능을 구현해 봅시다. 지금 이게 방금 구현한 학생 한 명, 이렇게 학생 한명 조회하는 스튜던트 디테일 페이지죠. 디테일 페이지. 저 디테일 페이지를 호출하는 그 링크를 클릭해서 저 디테일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 간단한 테스트를 구현해 봅시다. 저 지금 스튜던트 컨트롤러에 스튜던트 테스트 1이라는 링크를 테스트해 보기 위한 간단한 테스트 페이지 를 만들어 보고, 자, 이 링크를 테스트해 보기 위한 간단한 테스트 페이지예요. 뭐, 당연하게도, 우리가 이 URL을 웹브라우저 창에서 이렇게 URL을 직접 주석칸에 입력하고 엔터를 쳐도 저 URL이 서버에 GET 요청이 되는 거고, 이게 아니고, 스튜던트 테스트 1, 이 페이지를 가면 링크가 두개 있는데, 이 링크가 이거야. 그럼 이 링크를 클릭하면 역시 똑같이 이 URL이 서버에 GET 요청이 돼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이 페이지로 넘어간 거죠. 우리가 흔히 웹브라우저에서 링크 눌러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기. 링크를 클릭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웹브라우저에서 이 링크를 클릭하면 이 URL을 웹브라우저 주소칸에 직접 넣고 엔터 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링크를 클릭하는 것과 그다음에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여기 주소칸에다가 이 링크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 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 그러면 이 URL을 서버에 요청하고 그 요청 결과 내용이 이제 서버가 요청 결과 뭔가 보내오죠? 보내온 HTML 태그가 이 웹브라우저 창에 보이는 거지. 자, 이걸 우리는 링크를 클릭하면 저 페이지로 넘어간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도 뭐 많이 알겠지만, 백버튼 누르면 뒤로 되돌아가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백버튼 누르면 뒤로 되돌아간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일반 사용자가 아니라 개발자잖아. 그래서 백버튼 눌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개발자 관점에서 내부 사정을,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이 그 추정해보고, 그 추정이 맞는지 실험해보고, 이런, 이게 이제 탐구예요. 이런 탐구가, 탐구 능력이 개발자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백버튼 누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결과는 알아. 이렇게 돼. 그런데 백버튼 눌렀을 때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걸것 같아요? 추측을 해봐. 이전에 이 페이지 내용을 저 디스크 같은 데다가 저장해 놨다가 백버튼 누르면 이전에 메모해 둔, 기록해 둔그 디스크에 그 내용을 다시 웹브라우저 창에 로드할 수도 있죠. 또, 이전에 내용을 저장 안 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전에 내용을 저장 안 했으면, 여기서 백버튼 누를 때 그러면, 적어도 이전에 있었던 URL은 기록해 놔야지.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URL만 알고, URL은 기록해 놨는데, 웹페이지 내용은 기록을 안 했어. 그러면 이전의 URL을 서버에 다시 요청해서 내용을 다시 받아야 되죠. 자, 둘 중에 뭘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여기 있었죠? 이 URL도 기억하고 이 화면의 내용도 기록해, 디스크에다 기록해 놨어.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가 백버튼 누르면 그냥 이전에 기억해 놨던 URL, 그다음에 이전에 기록해 놨던 화면의 내용을 다시 채워서 직전 화면을 보여주기. 이거일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URL만 기록했다가 여기서 백버튼 누르면 이전에 있었던 URL만 아니까 그 URL을 서버에 다시 요청해서 서버 내용을 다시 받아오기. 자, 둘 중에 뭐 같아요? 내용까지 기록했을까? 아니면 URL만 기록해 놨을까? 실험해 봐야지.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추측할 수가 있죠. 탐구 과정, 그러면 그 뭐가 맞는지 실험을 해보면 되죠. 어떻게 실험해 보면 될까? 서버를 다시 요청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이 뭐죠? 서버, 요 컨트롤러에다가, 여기에다가, 프린트 넣어놓으면 되잖아. 그럼 이게 요청될 때마다 콘솔에 프린트가 될 테니까 얘가, 콘솔에 얘가 출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면 다시 요청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겠지. 해봅시다. 아니지. 여기가 아니지. 목록 화면이 아니잖아. 상세 화면이죠. 디테일 화면이죠. 이전 화면이. 여기에서 디테일 하고 아이디도 출력해야 되겠지. 아이디. 자, 그러면 먼저 디테일 화면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콘솔에 여기 아이디 1 호출됐다고 여기 나와요.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테스트 1으로 갔다가 테스트 1 여기서 백버튼 누르면은 그 아이디가 1인 그 디테일 화면으로 되돌아가는데 어떻게 되는지 백버튼 눌러봅시다. 지금 콘솔을 알기 쉽게 콘솔을 다 비우고 백버튼 누르면 되돌아왔어요. 자, 서버를 호출했는지 봅시다. 호출 안 했네. 호출 안 했으면 이전 화면을 기록했다가 그냥 보여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건 그때그때 달라. 그러니까 왜 그때그때 다르냐면은 웹브라우저가 캐시를 해요. 그래서 캐시라는 건 뭐냐면 요청한 URL과 요청 결과 이 화면의 내용 있지. 그걸 디스크에다 저장해놔. 그게 캐시지. 그래서 똑같은 URL을 다시 요청할 때 어떤 때는 캐시에 있는 내용을 그냥 보여주니까 서버 요청 안 하지. 근데 어떤 때는 캐시를 비우고 다시 요청하기도 해. 그래서 약간 다시 요청하기도 하고 요청 안 하고 이전에 화면 내용을 그냥 디스크에서 이제 그게 웹브라우저 디스크 캐시야. 캐시에서 읽어서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캐시 내용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는 설정 들어가 보면 알수 있어요. 설정 들어가서 어디더라? 모르겠다. 우리 어디서 지금 디스크 캐시 딱 비우는 그런 옵션이 어디 있는데. 아, 여기 있다.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여기 들어가 보면. 캐시된 이미지 파일 319메가.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메뉴 들어가 보면 나와. 319메가 정도의 저장 용량에다가 내가 요청했던 그런 이미지랄지 아니면 HTML 파일이랄지 이걸 캐시해 놨어요. 그래서 똑같은 URL을 다시 요청하면은 서버에서 다시 받아오는 게 아니라 캐시에 있는 걸 그냥 보여주는 일이 많아요. 그럼 훨씬 빠르겠지.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백버튼 눌렀더니 캐시된 내용이 그냥 보였어요. 그래서 서버 요청을 안 했고, 근데 이제 캐시를 사용 안 하는 경우에는 서버 요청을 다시 하기도 해. 개발자는 이런 식으로 뭔가 추측해보고 그 추측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이런 탐구 과정을 탐구를 할수 있어야 돼요. 아무튼 되돌아와서 아 일단 뭐이 내용은 되돌아가기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거야.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면 이 링크 주소를 서버에 요청해서 요청 결과 서버가 전송한 내용을 화면에 표시하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링크를 클릭하면 그 페이지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죠. 링크를 이용해서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기. 그다음에 상대 주소 URL, 절대 주소 URL. 웹브라우저 주소칸에는 언제나 절대 주소 URL이 보이죠. URL 전체 절대 주소 URL이 보이고. 절대주소 URL은 두 가지 형태인데, HTTP로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적어도 당연히 절대주소 URL이고, 그런데 서버 주소 부분만 생략하고, 여기까지가 서버 주소죠. 서버 주소 부분을 생략하고, 그 다음 슬래시부터 입력하면, 앞에 이게 URL이 슬래시로 시작하면은, 이게 서버 주소까지만 생략되고, 그 나머지란 얘기예요. 이것도 절대주소 URL이에요. 서버 주소만 생략된. 그다음에 상대 주소 URL은 이것처럼 슬래시로 시작 안 하는 이런 부분 URL이 상대 주소 URL이에요. 그러면 왜 상대 주소라는 건 상대적이다는 얘기지. 절대 주소라는 건뭐 다른 거하고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다. 이게 절대 주소예요. 다른 거하고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확실하다. 이게 절대 주소 URL이고 상대 주소는 이게 뭘 말하는지가 상대적이다. 뭐에 상대적이냐? 현재 URL이 뭐냐에 따라서 이 URL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상대 URL이에요. 상대 URL은 슬래시로 시작 안 하는 부분 URL이 상대 URL인데, 그러면 이 상대 URL이 뭘 가리키는지를 결정하려면은 현재 URL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재 웹브라우저 주소칸의 URL이 예를 들어서 이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링크가 이게 상대 URL이다라고 하면 현재 URL과 이 상대 URL을 결합한 게 결과 URL인데 어떻게 결합하느냐? 현재 URL에서 이름 부분만 제거해요. 이름 부분만. 여기가 이름 부분이지. 마지막 이름 부분. 그것만 제거하고 뒤에 상대 URL을 붙여. 이게 이 상대 URL의 결과. 전체 URL이 돼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현재 URL에다가 이 이름 부분, 테스트 1 부분이 이걸로 바뀐 요 URL을 서버에 요청하게 돼요. 이름 부분만 바뀐다라는 거. 자, 그래서 URL을 적어줄 때 소스 코드에 이렇게 절대 URL을 적는 것은 귀찮아. 그래서 대부분 상대 URL을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는 건 귀찮잖아.
첫째, 귀찮고, 둘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서버 IP 주소는 바뀌죠. 서버 IP 주소는 바뀌어. 가끔 바뀌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구형 서버가 용량의 속도나 뭐 용량의 문제가 있어서 새로 신형 서버를 도입을 했어. 새로 신형 서버는 당연히 새 IP를 부여받지. 그리고 과거에 여기서 운영하던 시스템을 새 서버로 옮기면 IP가 바뀌지. 흔한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서버 주소까지 URL에다 다 적어주면 그렇게 서버 주소가 바뀔 때마다 이거 다 일일이 수정해줘야 되잖아. 귀찮죠. 보통 URL 적을 때 절대 주소 URL로 잘안 적어. 서버 주소가 가끔 바뀌기도 하고 또 아주 드물게 경로도 아주 가끔 바뀌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상대 URL을 적어요. 스튜던트 리스트 2를 봅시다. 이건 이름으로 검색하는 그 리스트 1, 그거 구현 똑같아요. 그냥 이름만 리스트로 바뀌었어요. 이름만 리스트로 바뀌었고, 학생 이름으로 학생 조회하기 구현했던 그거야. 그다음에 스턴트 리스트 2.jsp. 이건 뭐가 달라졌냐면 학생 이름에다가 A 태그 링크 학생 이름이 이제 링크예요. 학생 이름이 링크고 이 상대 URL인데 디테일 물음표 아이디는 뭐뭐뭐가 되죠. 이건 소스 코드고 JSP 소스 코드고 이 JSP 소스 코드가 실행돼서 뭔가 출력을 하겠지? 웹브라우저한테. 자, 이 소스 코드가 실행돼서 뭘 출력하느냐? 저런 걸 출력하죠. 이건 소스 코드고. 학생 각각 한 줄씩 출력이 되는데, 여기 이렇게 각각 그 학생의 아이디가 여기 출력되고, 이름이 여기 출력되고, 이런 게 쭉, 이런 태그들이 웹브라우저로 출력이 되죠. 그럼 웹브라우저에서 이 최하위 링크를 클릭을 하면, 이 상대 URL로 넘어가겠지. 그럼 스튜던트 디테일 물음표 아이디는 1, 이 URL로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실행해 봅시다. 스튜던트 2 하면 전체 목록이 출력이 되는데 학생 이름이 이제 링크죠. 자,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넘어가죠. 그 다음에 스턴트 리스트 3. 저 앞에서 구현한 예제에 불편함이 있는데 링크가 왜 불편하냐면 링크를 클릭해서 넘어가는 건 정확히 링크를 클릭해야 되니까 귀찮잖아. 그냥 이줄 어디든 클릭해도 넘어갈 수 있게 그게 좋죠. 편하죠. 근데 이한 줄이 지금 어떤 태그로 구현됐죠? 한 줄? td 태그죠. td 태그인데, td 태그는, A 태그는 클릭하면 그 URL로 넘어가는 기능이 A 태그에만 있고, td 태그에는 그 기능이 없어. 그리고 그렇다고 td 태그를 A 태그로 묶어도 안 돼요. 묶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td 태그를 클릭해서 넘어가는 기능은 td 태그에 그 기능이 없고, td 태그 전체를 a 태그로 묶을 수도 없고, 묶으면 에러 나요. 그래서 할수 없이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해야 돼요.
없는 기능을 구현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JSP 뷰 파일이 서버에서 실행될 때 JSP 파일 내부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그냥 평범한 HTML 태그 취급돼서 그냥 그대로 출력돼서 웹 브라우저로 전송이 돼요. JSP 서버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몰라. 서버 입장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그냥 평범한 HTML 태그로 보여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서버에서 실행이 안 된다라는 거.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웹 서버의 출력이 웹 브라우저로 전송이 되면, 자, 그웹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이 돼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로 묶어 주어야 해요. 그러면 서버는 저걸 그냥 평범한 태그 취급해서 그냥 그대로 웹 브라우저로 출력하고 말아. 그러면 이제 T 태그를 클릭했을 때 어떤 URL로 넘어가는 기능을 구현해야 되는데, 자,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어떻게 구현하면 되느냐? 저거예요. 이게 지금 이건 자바스크립트에서 VAR, 이것은 이제 지역 변수를 만들기 위한 키워드고 VAR. 그래서 URL이라는 이름의 지역 변수를 만들고 있고, 그 지역 변수의 값이 이 문자열이야. 그리고 이 문자열, 자, 이 문자열로 넘어가야죠. 이걸 URL로. location.href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그 웹브라우저 주소칸에다가 어떤 URL을 입력하고 엔터 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요거예요. location.href에다가 URL을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저두 줄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을 하면 당연히 네이버 웹페이지로 넘어가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기능을 구현해야 되냐면, TR 태그를 클릭했을 때 어떤 URL로 넘어가게 그 기능을 구현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그냥 일일이 구현하기는 좀 귀찮고, jQuery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좀 편하게 쉽게 구현할 수 있어요. 이 jQuery 라이브러리가 그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 웹 서버 프로그래밍, 대부분의 기능이 웹 서버에서 실행되죠. 그래서 웹 서버 프로그래밍이에요. 옛날 얘기지, 옛날. 옛날에 구현하던 방식.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웹 서버 프로그래밍, 옛날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능이 웹 서버에서 실행되긴 하지만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약간의 기능을 구현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때 jQuery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게 대세였어요. jQuery 라이브러리가 옛날에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할 때 대표적인 라이브러리였어요. 근데 이제 옛날 라이브러리가 됐고, 요즘은 왜 옛날, jQuery가 왜 옛날 라이브러리냐면, 요즘은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밍이 대세잖아. 또 화면 전체를 이제는 화면 전체가 이제 웹브라우저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하는 게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밍.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밍에서는 jQuery 라이브러리를 안 써요. 뭘 쓰지? 뭐 리액트나 뷰뭐 이런 걸 쓰죠. 그렇지만 여러분 회사 가면 이런 방식으로 옛날에 구현된 사이트를 계속 유지보수하는 일이 당연히 많아요. 여러분 회사 가면 이런 프로젝트를 할 백엔드 개발자가 그렇지. 백엔드 개발자가 여전히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웹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는 거고. 자, jQuery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그 웹페이지에 저 jQuery 라이브러리를 저렇게 가져오는 저런 링크가 필요해요. 그리고 jQuery 라이브러리를 당연히 가져와야 사용할 수가 있지. 그리고 jQuery는 달러 함수가, jQuery의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달러 함수인데, 함수 이름이 달러야.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희한하게도 변수 이름, 함수 이름에 달러 문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희한하지? 다른 언어는 이름에 달러 기호를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별로 없잖아. 거의 없어. 자바스크립트만 좀 독특해. jQuery는 아예 가장 대표적인 함수 이름이 달러 한자야. 그리고 이 달러 함수의 이 파라메타 문자열이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CSS 셀렉터예요. CSS 셀렉터는 원래 그 서식 적용 대상 태그들을 지정하는 게 CSS 셀렉터지. jQuery는 어떤 메소드 호출, 어떤 태그에 어떤 메소드를 호출하려고 하는데 그 메소드를 호출할 그 태그를 지정할 때 CSS, 우리에게 익숙한 CSS 셀렉터를 사용해요. jQuery 코드는 대부분 이런 형태야. 이렇게 CSS 셀렉터로 어떤 메소드를 호출할 태그들을 지정을 하고 그 태그들에 대해서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 즉, 달러 함수가 리턴하는 게 메소드를 어떤 아니 달러 함수가 리턴하는 게 태그들이야. 태그 목록을 리턴해 달러 함수가. 그럼 리턴된 그 태그들에 대해서 이 메소드가 호출되는 거지. 이런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거. CSS 셀렉터로 이게 뭐지? 기억나요? 저 데이터 URL이라는 애트리뷰트가 있는 태그죠. 저 애트리뷰트가 있는 태그. 기억나요? 애트리뷰트 값이 뭐냐? 애트리뷰트가 있느냐? 이걸로 그 태그를 셀렉트하는 게 있었죠. CSS 셀렉터 자바스크립트 많이 사용하니까 잘 알아둬야 돼요. 아무튼 데이터 URL이라는 이름의 애트리뷰트가 있는 태그들, 그 태그들에 대해서 클릭 메소드를 실행하죠. 근데 클릭 메소드가 그 태그를 클릭한다라는 게 아니야. 이 클릭 메소드가 하는 일은 그 태그를 클릭한다가 아니고 그 태그가 클릭되었을 때 어떠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 태그가 클릭되었을 때요 함수가 호출된다. 그래서 그 태그에다가 저 함수를 등록해 놓는 거야. 그 태그가 클릭이 됐을 때저 함수가 호출되도록 등록해 놓는 일을 해요. 자, 이 CSS 셀렉터는 기억나요? 이건 뭐지? 스팸 태그이면서 샵 헬로는 뭐야? ID지, ID. ID, 요런 태그. 요런 태그를 골라요. 얘가 찾아요. 이런 태그들. 이런 태그들에다가 그 태그가 클릭이 되면 이 함수가 호출되도록 등록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요 태그를 이제 클릭하면 얘가 실행되겠지. 그래서 안녕하세요라는 얼러트 메시지 박스가 보이겠죠. 그 다음에 CSS 아, 참. jQuery 메소드에 또 attr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이게 attribute 약자예요. 그래서 attr하고 여기다가 attribute 이름을 적어주면 그 태그에 있는 이 이름의 attribute, 요 이름의 attribute의 값을 리턴해줘요.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떤 태그죠? tr 태그이면서 데이터 URL 애트리뷰트가 있는 tr 태그. 즉, 이런 tr 태그죠. 이런 데이터 URL 애트리뷰트가 있는 tr 태그. 그다음에 .attr. 그 태그의 애트리뷰트 값을 리턴해. 즉, 이 값을 리턴하죠. 이 값. 데이터 URL 애트리뷰트 값이 뭐냐? 이거죠. 자, 지금까지 쭉 설명한 내용을 종합한 거야. 데이터 URL 애트리뷰트가 있는 태그를 클릭을 하면 이거 두 줄이 실행이 돼요. 달러 디스가 바로 지금 클릭된 그 태그야. 디스 태그. 클릭된 디스 태그에
데이터 URL 애트리뷰트 값을 꺼내. 그게 URL인데 그 URL로 현재 페이지가 그 URL로 넘어가죠. 이해돼? 이렇게 jQuery를 이용해서 간단히 두세 줄로 어떤 태그를 클릭했을 때 어떤 URL로 넘어가는 기능을 저렇게 jQuery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야? 남은 건 tr 태그에다가 데이터 URL 애트리뷰트 그 tr 태그를 클릭해서 넘어갈 상대 URL을 여기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tr 태그를 클릭을 하면 이 자바스크립트에 의해서 그 데이터 URL 애트리뷰트 값 그게 URL인데 그 URL로 넘어가죠. 현재 페이지가. 자, 수정해 봅시다. 스튜던트 리스트 3의 그 기능을 구현할 거고. 이거 기억나요? tr 태그이면서 데이터 URL 애트리뷰트가 있는 tr 태그, 그다음에 콜론 후버. 자, 그 tr 태그 위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그러면 이 서식이 적용되죠. 백그라운드 컬러가 노란색이 되고 마우스 그 포인터는 손가락 모양이 되고 클릭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제 뭐랄까요?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죠. 그 다음에 jQuery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한 링크. 이거 없으면 jQuery로 구현한 기능 당연히 안 돌아가요. 이 링크 빼먹으면. 그리고 자, 이제 tr 태그에 데이터 URL 애트리뷰트. 이거 이게 이제 이 tr 태그를 클릭했을 때 넘어갈 상대 URL.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현이 있어야지. 이 자바스크립트. 그 클릭했을 때 넘어가는 기능 자바스크립트 코드. 실행을 해봅시다. 아직 링크를 제거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CSS 서식에 의해서 이렇게 백그라운드랑 마우스 포인터가 손가락 모양으로 변하고 이제 아무 데나 클릭을 하면 넘어가죠. 이건 소스 코드고, 이 소스 코드가 실행되면 이런 tr 태그들을 반복해서 여러 개 출력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되돌아가는 기능 구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간단한 방법이 이거예요. 이전 페이지로 되돌아가기. A 태그를 클릭했을 때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되게 구현할 수가 있고 자, 이 A 태그를 클릭하면 여기가 URL이 아니고 자바스크립트 콜론이니까 자바스크립트 코드란 얘기야. 이 A 태그를 클릭하면 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백버튼 누른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윈도우.history.back. 이 윈도우가 웹브라우저 창을 가리키는 객체가 윈도우 객체고, 히스토리가 그 여태까지 쭉 URL, 이게 방문 기록, 저게 방문 기록이야, 히스토리가. 방문 기록에서 백, 한칸 되돌아가라. 라는 메소드고, 이게 백버튼하고 똑같은 기능이에요. 그러면 그, 아까 말했듯이 개발자는 탐구를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백 메소드가 있다면, 백 메소드가 있고, 이것이 백버튼과 똑같은 기능이라고 그랬죠. 그럼 뭐도 있겠어, 당연히. 백이 있으니까. 포워드도 있겠지. 그건 포워드 버튼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detail.jsp를 이렇게 수정해주면 자, 이제 목록 페이지로 들어가면 여기 되돌아가기 링크가 있고 이 링크를 클릭하면 되돌아오죠. 스튜던트 리스트 제로. 자, 검색 기능은 없고 학생 목록 전체에다가도 똑같이 그 방금 구현한 기능을 학생 목록 전체에도 구현하기 위한 스튜던트 리스트 제로. 자, 리스트 제로도 그 기능. 자, 그 데이터 URL이 있는 TR 태그에 이런 서식,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노란색 배경으로 보이게, 그 다음에 jQuery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한 링크, 그 다음에 여기 TR 태그에 바로 데이터 URL 애트리뷰트,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코드. 방금 구현한 학생 전체 목록에 방금 구현한 거, 그걸 북 예제에 대해서도 구현해 보세요. 아, 그리고